자, 스트리전의 호러 게임 시간 두 번째. 아까 전에 첫 번째 한 게임 뭐 아랍 중동 쪽 배경에 그 아랍 사람이 만든 아랍 개발자가 만든 게임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 무료 게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좋지가 않았다.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네요. 아무튼 두 번째 게임 그래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문베이스 람브다라고 하는 게임이고 지금 데모 버전이에요. 일단 데모 버전으로 공개가 돼서 데모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려 한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이 정말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정말 뭔가 꼭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그래픽이 정말 뭔가 있어요. 뭔가가 뭔가다. 기지를 탈출할 방법을 찾으시오. 그래픽이 뭔가가 뭔가 하죠. 와, 뭔가 이거는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그 토드 생각나네. 에일리언 영화에서도 저런 거 이런 거 나잖아. 냉동. 이게 뭐야? 능력이구나. 발전기를 가면 모니터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10km? 와, 신기하네. 그런 것도 있구나.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데드 스페이스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의 인터페이스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마침 지도가 있고.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괴물이 뭘까? 뭐가 나올까? 뭔가 무서운 게 나올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죠? 아, 슬슬 꺼진다. 뭐야 씨발. 뭐야 이게? 무슨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인데 촉수가 달린 이상한 우주비행사네요. 조명탄? 자동으로 사용된다. 아, 그 괴물한테 잡혔을 때 저거를 써서 자동으로 탈출할 수 있다. 와, 뭔가 그래픽이 좀 신선하긴 하다. 그래픽이 신선하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픽이 솔직히 신선하긴 한데,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픽이 솔직히 신선하긴 한데 딱히 감은 없는 듯. 아, 딱히 그렇게 뭐 좋은 그래픽은, 아, 그래픽이 나쁘지 신선하긴 한데 분명히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할까? 딱 그 좋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때깔은 참 좋은데 뭔가 막상 해보면 느낌이 없는 그 별로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 나쁘진 좋긴 한데. 막상 해보면 느낌 없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픽. 느낌 없고 불편하기만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러면 알아서 탈출할 수 있다. 조명탄이 잘 써야 되네. 조명탄을 괴물한테 잡히면 일단 죽는 거네. 나쁘지 않은데 게임은. 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래픽이 처음엔 신선했는데 지금 게임하면서 좀 많이 그래픽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선해서 좋긴 한데 딱히 뭐 그거 이상이
그냥 쓸 시간 되니까 쓰세요. 불편해서. 긴급 충전기 배터리를 넣어라. 어딘데? 이거야? 에너지 차저. 에너지 충전기란 뜻이거든? 이거야? 어, 너. 배터리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면 또 에일리언 오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이상한 촉수괴물? 무슨 그거네요? 임포스터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임포스터도 사실, 그 뭐냐. 임포스터 게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귀여운 그래픽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괴물이잖아. 아 씨발 들켰네. 아 생각보다 게임이 좀 어렵네. 살짝 난이도 낮출 수 없냐. 아 씨발 생각보다 게임이 어렵군요. 조명이 난 챙기고 약간 그 임포스터를 그 임포스터 하는 게임 뭐였죠? 그 임포스터 당, 이, 아, 그 뭐였지, 뭐. 그 있잖아. 무슨 게임이야, 이거? 아무튼 그 게임. 그 여러분 아직, 아직 내가 뭔 말하는지 알죠? 어머머스, 맞아요. 그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만약 그 게임을 1인칭 시점으로 혼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확실하게 거기서 영감 받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내려가면 된대. 그러고 아이고, 보니 이제 그렇네. 영상 후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영상 후원 풀어주십시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영상 후원 지금 틀어드리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체면은 살렸다. 선현님 덕분에 체면 살렸다. 잠시만요. 되게 아, 저 괴물이 오면 깜빡이나 보다. 괴물이 들어오면 깜빡이는데. 씨발 온다. 어쨌든 언제까지 따라온 거지? 씨발. 프레쉬 이제 충전됐지? 됐어. 이거 뭐 이거로 배터리 사용할 장소로 찾으시오. 알겠어. 아 근데 조명탄을 벌써 하나 썼네요. 조명탄 또 어디서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배터리 여기다 어디다 썼어? 이게 화면이 찌직거리면 저 괴물이 가까이 있는데? 어디다 써야 돼? 에어포트 같은데 비행기 표시되어 있는데 가야 되나? 비행기 표시된 데라고 할까? 없나? 조명탄? 게임이 어렵지 않고 느낌이 있네요. 리스펙트 하는 거. 게임 어렵지 않고 리, 잘 이렇게 해, 잘 그래도 텐션 있게 만들어. 좋아요. 그런 점 리스펙트 하는 부분 리스펙트해. 뭐 하는데요?
주네. 배터리 비행기에다가 배터리를 삼켜라. 저가? 뭐 비행기에다가 뭐라고 했죠? 에너지 공급기 배터리를 삼켜라. 배터리 했잖아. 잠깐만 여기다가? 아 씨발 개물었다. Warning, low oxygen. Warning, low oxygen. 탄소가 낮습니다. Low oxygen. 저 새끼 너무 빠른데? 아니 뭐 달리기는 피할 수 없는 거야? 아 씨발. 근데 약간 그런 거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잡혔을 때 죽는 데드씬을 좀 잘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완전 얼몽어스 같은 게임이긴 하네요, 진짜. 조명탄이나 하나 더 주지. 잠깐만요. 게임 뭐였죠, 제목이? 문베이스 람부다입니다. 람부다 달기지. 지식거린다. 지금 온다. 퓨전이 좀 조명탄 같은 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게 하면 괜찮았을 텐데.
한국 게임이에요?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이 게임을 참 특색 있는 걸 잘 만들어요. 한국 게임이었구나. 느낌이 있다. 역시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어. 일단 글씨 도트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 글씨 도트, 한국에서 안 만든 게임들 글씨 도트가 개 촌스럽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왠지 글씨 폰드부터가 뭔가 세련되어 있더라고. 뭔가 한국인이 딱 느낌이 나는 거야. 글씨 폰트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구태가 뭐 게임에 안, 좀, 이제, 개선되어야 될 점,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좀 아이템 좀 여러 가지 넣어놨으면 좋았을 듯. 뭐 총각, 뭐 괴물을 죽일 수 없게 하는 건 뭐 죽일 수 없게 한다.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괴물을 아예 못 죽게 하는 뭐 그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하되.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괴물을 총각 총이라던가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괴물을 잠시 동안 어떻게 좀 마비시킨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조명탄도 조금 맵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주고. 너무 조명탄 한 개로 이걸 분발하는 게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열었을 때 막 조명 아이템이 있어야지 이제 그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파밍하는 맛도 있고 하잖아. 너무 아이템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있네? 젠장. 존나 무한해지네. 조명탄 있었네. 너무 없었어. 있긴 한데 너무 없어서 문제였다. 인정? 적한테 잡혔을 때 조명탄. 예, 그쵸, 그쵸. 그렇긴 한데 어디로 가야 돼? 아, 깜빡인 거 보니까 저. 아, 씨발. 에이, 잡혔다, 씨발. 하지만 조명탄이 있어서 살았죠. 보니까 근데 배터리를 9번 충전해서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 3번인가 비행기에다 넣어야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맵이 좀 빡세요. 맵이 랜덤 생성인데 지금 걸린 맵이 좀 빡세네요. 그 배터리를 충전해서 갖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넣어야 될 때 그게 좀 빡세네. 거리가 있어. 에너지 공급기의 배터리를 비행기 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런 것도 조금 화살표로 그래도 화살표로 저런 거 좀 표시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해주는 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해도, 이제, 그 목표 지점에 가까이 오면은, 그래도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 지점에 가까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뭘 넣어라,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런 거를 좀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씨발! 아, 이런 씨발. 게임 어려운데? 깰 수 있나? 일단 초반에 맵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듯. 초반에 맵이 잘 걸려야 될 듯. 초반에 맵 잘 안 걸리면은 막 우주 스테이션이나 그 배터리 충전소랑 좀 거리가 멀면은 힘들 듯. 이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리가 있죠. 이 배터리 충전기 하는 거랑 이게 비행기랑. 비행기에서 저 배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배터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아, 씨발. 겁나 없지. 하지만 조명탄 썼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조명탄을 써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자, 죽고 리셋하는 게 나을 듯,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조명탄이 사실상, 목숨인데. 좀 아이템을 좀 다양하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총, 그, 이제, 이제, 비슷한 느낌의 아이템이라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차별성을 좀 넣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조명탄은 적한테 잡혔을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권총 같은 걸 넣는 거야. 스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한테 잡히지 않고서도 멀리서 보이면은, 쏴서 적을 잠시 동안 스턴 먹일 수 있는. 그리고 횟수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도 아이템에 나름 그 바리에이션을 좀 줄 수 있잖아. 배터리가 없어. 아니 죽여라 죽여 씨 죽여. 그리고 좀 괴물의 모습을 너무 괴물이 뭐랄까 너무 시시한 것 같아. 시시한 것 같아.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무서운 위압감이 들 정도로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뭔가 시시하잖아. 그러면 생긴 뭔가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잖아. 그래도 좀 공포 게임 괴물이면은 나름 무섭게 그런 느낌이 나야 돼. 어 이거 이번 맵은 좀 괜찮다. 이번 맵은 좀 괜찮네요. 이번 맵이 좀 기회다. 이거 딱 저 맵 좋은데? 인데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공급기에 배터리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알려줘야지. 어떻게 넣어야 돼? 그렇지 않나? 이건 산소 채우는 거지.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발. 아니 방법을 알려줘야지. 여기서 또 나의 능지 이슈가? 나의 능지 문제인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 공급기. 아니, 에너지 공급기 어떻게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냐고. 지금 배터리가 있는데. 어? 어떻게 하냐니까요? 아, 씨발, 괴물 있다, 좀. 아, 존나 억울하네. 아,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있는데. 배터리가 있는데 왜 넣질 못하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른 데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조명탄이 씨발 세 개네? 이거는 진짜 깨라고 만들었다, 이거.
이번 판은 그냥 깨라고 많이 판. 이번 판에 진짜 깨라고 만들었다 진짜. 나 진짜.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공포 게임들 중에선 근래 해본 한국인이 만든 공포 게임 중에선 제일 나은데. 컨셉적으로다가.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공포 게임 자체를 안 만들긴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네. 나 조명탄 3개 있어. 좌표도 일단 3번은 넘기신다 이거죠. 해계한 데가 있냐? 식물원이야? 뭐 한 데야?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인가? 식물원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배터리는 그걸 어떻게 넣는 거야? 배터리 넣는 거에 대한 너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아니 배터리가 있는데 이걸 뭐 우주선에 장착하는 건지 뭐 아니 그런 것도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아니 배터리가 충분한 수를 모아야 되는 거야? 아씨 하지만 주문탄 있죠. 아. 아, 조명탄 썼다. 하나 썼다. 이제 두 개 남았어. 그래도 두 목숨 있다. 이번에 깨보죠. 이번에 못 깨면은 그냥 황제 폐하의 뜻인 걸로 알고 다음 게임 갑시다. 사실 엔딩이 딱히 궁금하진 않거든. 어제 데모라 가지고. 몬스터롬? 그거랑도 비슷한데. 그 게임의 방식은 그 몬스터롬 그런 류의 뭐 배터리 같은 거 찾아가지고 뭐 끼우고 해서 탈출하는 그런 류의 게임에서 그런 거 좀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게임의 근데 컨셉, 배경 컨셉 같은 건 자체는 일단은 그 거기서 모티브를 많이 딴 것 같아. 그 얼몽어스터. 느낌적인 느낌, 게임의 그런 설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는 얼몽어스 쪽에서 많이 차용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그래도 재밌게 잘 만들긴 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럼 배터리 지금 더 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끼워야 된다는 거지, 저거. 배터리를 끼워야 된다는 건데. 어디에 끼우냐고. 아니, 뭐, 촛불 발을 해줘야 되는데, 촛불 발. 너무 이건 좀 애바, 이건 좀 애바대. 이건 좀 애바죠. 아, 그리고 배터리를 어디다 끼우냐고. 여기다 끼우는 거야? 뭐야? 아, 참 갑갑하게 하네. 여기다 뭔가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키가 안 먹혀. 키가 안 먹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설마 데모 버전이라서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고. 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데모 버전이라서 안 되는 것 같죠? 아, 뭐야, 씨발. 죄송합니다. 저 밑에 바탕화면 저 뭐였어? 죄송합니다. 작업 표시지, 왜 저 왜 떠있냐? 몬스터 저도 해봤죠? 내가 보기엔 이거는 데모 버전에서 그냥 못 깨게 만든 듯?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주선에다가, 게임은 이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우주선 근처에다가 배터리 3개를 모아서, 그냥 우주선 옆에다가 뭐 주유소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유소에다 배터리 3개 끼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깔쌈하게 하고 하면 되잖아. 이상하게 해가지고 게임을 깨지 못하게 만든 거.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아예 그냥 깨지 못하게 만든 거면 이해를 하겠는. 데모 버전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뭔가 좀 아쉽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뭐 배터리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뭐 여기 맵 지금 다 맵 다 돌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따로 배터리를 끼운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뭐 넣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안 되고. 뭐 따로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아쉽군요, 그런 점은. 딱 여기 우주선에다 뭐 넣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괴물한테 죽는 거는 체면이 조금 안 서니까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걸로 엔딩 갑시다. 자체 엔딩 갑시다.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 자체 엔딩. 오케이. 자, 문베이스 람부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 게임 한국 공포 게임 치곤 괜찮은 듯. 느낌이, 그래픽이 일단 특히 무엇보다 그래픽이 느낌이 정말 좋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을 좀 뽑으라면은 괴물의 그래픽이 너무 별로 안 무섭고 점프 스퀘어 같은 것도 좀 넣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전등이 팍 터진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뭔가 팍 쓰러지면서 큰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간간이 뭐 기지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간에 뭐 통신 지금 우주 배경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간간이 이제 통신망 같은 데로 막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괴물 디자인 좀 있다니까 좀 무섭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괴물이 너무 일단 안 무서워. 그리고 아이템도 좀 많이 넣어주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스턴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뭐냐 조명탄 같은 경우에는 괴물한테 잡혔을 때만 쓸 수 있는데 스턴건 같은 경우에는 조명탄보다는 이제 금방 효과가 사라지는 대신에 적이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쓸 수 있고 탄도 여러 번 들어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거 말고 아니면 뭐 수류탄 끈끈이 수류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적의 한쪽 적의 이동 속도를 낮췄다던가 일정 시간 아니면은 뭐 갑자기 터지는 뭐 벽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끈끈이 벽 같은 걸로 뭐 적을 아예 한동안 못 가게 그쪽 방향으로 못 가게 차단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아무튼 GG 뭐 유명한 게임이죠 뭐 스푸키 점프 저도 듣기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스푸키 뭐였죠?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이랬는데 네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나 오래 전 전설에 따르면은 아 씨발 저 소리 너무 커서 잠깐만요 전설에 따르면은 언덕 위에 타락한 저택이 아이씨 괜찮아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 Hello, I am Spooky. 안녕, 나는 스푸키야. And this is my home. 여기는 내 집이지. Can you, humble player, make it through a thousand rooms? 너. Can you find? 너 친구야 1000개의 방을 통과할 수 있니? 아니 그냥 안 읽어 꺼져 괜찮다 그냥 가면 돼요 1000개의 방을 가라고 근데? 개싸 매바 아니에요? 1000개의 방을 가라는 거야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었나? 1000개의 방을 가라는 거야? 1000개의 방? 개싸 매반데 플레이 100개도 아니고 1000개의 방을 가라고? 쌉 에바인데 100개만 가져 아니 뭐 1000개씩이라고 하라는 거야 그건 에바지 이게 무서울 수가 있나 근데 이런 그래픽 1000개는 개쌉 에바고 100개만 갑시다 이런 그래픽으로 나를 놀래킬 수는 없는데 이제 또 공포게임에서 뭐 깜짝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공포적인 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그래픽 중요하거든 그 그래픽 차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래픽으로는 나를 놀래킬 수가 없는데 저의 5도 짜세 아스타르테스의 심장을 겁주게 만들려면 최소한 그래픽이 좀 사실적인 그래픽이어야 된대. 아야! 제가 만약에 이 게임에서 비명을 한 번이라도 지른다면 앞으로 뭐 자지구레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한 번도 안 놀을 것 같아요. 100번 방만 가죠. 1000번에 1000개의 방이 있다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1000개씩이나 가라는 건 고문이고 100개만 가도 되죠? 뭐 1000 뭐 설마 뭐 200개부터 달라진다던가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야. 100개 어제는 다 100개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100개나 1000개 어제는 다 기본적인 그 출몰 뭐 귀신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 나오는 그 횟수 같은 거는 똑같을 거 아니야.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요, 저거? 정말 미치겠네, 진짜. 실망할래요. 1000개까지 다 이게 내가 진짜 초스피드런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지금 스태미나도 있고 게다가 방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로딩 되는데 이거를 1000번을 이렇게 해라? 아 나의 멘탈리티로는 버틸 수가 없어. 아 괜찮습니다. 게임 세이브드. 원래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레슨을 배웠다 생각하시. 아씨 짜증나네. 미로야? 극혐. 아, 그 스태미너가 졸라게 짜증나네. 이게 살짝 짜증나네. 저놈의 스태미너 진짜. 스태미너만 없었으면은 그래도 200개까지는 도전했겠다. 스태미너랑 문 이거 열 때 잠깐 암전되면서 로딩되는 거 이것만 없었으면은 최소 300개까지는 도전했을 수도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고? 예, 가면 돼? 귀엽네요. 귀엽네. 뭐야? 공격하는 게 있었네, 그럼. 근데 적들 중에 공격하는 적이 있었네.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무슨 어디 지역 수준 아니야? 워프 세계랑 통했나? 아 죽기 싫은데 그래도 100번까지는 가기로 했으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체력 회복 안 되나?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아, 뭔데 아 싸발 개반데? 좀 에반데? 일단 확실한 건 있다. 무섭진 않네. 컨티뉴가 있네? 아싸. 아, 여기서부터 개념 세이브 좋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빡센데? 100번까지 가는 게 어렵네. 근데 이 게임 내가 알기로 이 게임 나는 인기가 많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그 멘션에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나보고 뭘 하는 거 아니야? 그 팬분들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어? 이 게임 플레이하면서 쫀 당신들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로 이런 그래픽에 놀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거 이런 그래픽에 놀라는 사람들은 너무 그 공포 감수성이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100번까지만 갑시다. 진짜 1000개의 룸을 가라?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다가 하면 되겠다. 이거 가끔씩 기억 날 때쯤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좋잖아. 아 새끼 진짜. 아 나 죽겠다. 아 죽기 싫은데. 65번 방인데. 체력 회복 약 같은 거 없나? 요즘 좀 체력 좀 채울까? 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던 것 같아. 그쵸 가만히 있으면 죽죠. 뭐야 이거 있으면 재밌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설정이 있나 보네요. 하지만 저는 귀찮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80번째 고지가 눈앞에 있다. 뭐야 이건 모임? 맞는 길로 가면 저 띵동하는 소리가 나는 근데 형제요 몰입이 나는 게임이 없어서 몰입을 못하는 거야. 가짜로 몰입을 할 순 없잖아. 그래픽이 너무 카툰틱이라서 저런 거 그나마 그 저렇게 해도 아쉽군요. 저는 어차피 이거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열심히 11조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미이자 체면 차리기의 영역이고, 그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진짜로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다른 높으신 스트리머 분들이 하는 것처럼, 연기의 그런 연기급으로 그렇게 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저는 무서우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진짜 무서운 게임인데 어거지로 막 구라핑 찍어가면서 괜히 안 무서운 척 하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그 게임 중에서 클래스룸이라는 게임인데 제가 그 게임 영상 올렸는데 거기서는 확실하게 놀라는
모션, 쫄깃하게 하는 모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게임 됐잖아. 엠버 얼러트. 그 게임 내가 제대로 무서워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저는 제대로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은 저도 몰입하죠. 근데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픽이 일단 너무 오케이. 100번. 이 게임은 장기 프로젝트로 가자. 이 게임은 잊을만 하면은 지금 100번까지 왔죠. 잊을만 하면은 갑시다. 이제 다음번에 1000번 가자. 아, 다음번에 200번까지 갑시다. 디자인이 바뀌었군. 네, 여기까지만 하죠.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고,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대가리 쓸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즐겁군요. 그냥 앞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플러스 2점 드립니다. 뭐 열쇠 찾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만 쭉 가면 된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무섭지 않다는 건 좀 아쉽지만, 뭐,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아, GG.